라운드트는 이탈리아어로 되어 있습니다. 또 유명한 또 많은 오페라 작품들이 이탈리아어로 되어 있다는 사실 우리가 이 문장을 통해서 알수 있고, 그 다음에 이탈리아어로 되어 있는 이유가 나오고 있죠. Because opera started, 오페라라는 장르가 뭐 했기 때문에 시작되었기 때문에, 아까 전엔 in Italian인데 이번엔 in Italy가 될 수밖에 없죠. 이탈리아에서니까. 이탈리아에서, 그 다음에 그 시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In the 16th century, 16세기에 이탈리아에서 오페라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오페라가 어느 나라에서 시작된 건지, 언제 시작된 건지, 그리고 또 어느 나라어로 되어 있다라는 거고. 뭐, 우리나라도 보면 뭐 창작 오페라 이런 게 있습니다. 창작 오페라. 뭐 대표적인 창작 오페라로는 뭐, 명성황후라든지 이런 작품들 있죠. 그런 것들은 뭐 우리나라 말로 되어 있어요. 이탈리아어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근데 창작 오페라, 우리나라 사람이 창작한 게 아니고, 이게 지아노 푸치니라는 사람이, 아, 지아코모 푸치니라는 사람이 이탈리아 사람이겠죠. 16세기 뭐 이후의 사람이겠죠. 시작된 게 16세기니까. 자, 이걸, 아, 이 문장에서 우리가 오해할 만한 게 뭐냐면, 이 투란도트가 16세기 작품이다라고 오해할 수도 있겠어. 16세기 작품인지는 몰라요. 그냥 여기서 얘기한 건 오페라가 이탈리아에서 16세기에 시작됐다는 얘기만 한 거지, 투란도트가 16세기에 쓰여졌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됐습니까? 하지만 투란도트에 대한 팩트는 누가 쓴 거고, 지아코모 푸치니가 쓴 거고, 어느 나라 말로 돼 있고, 이탈리아어로 돼 있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매우 어떤 작품이다, 매우 유명한 작품이다 정도까지는 우리가 알수 있죠. 16세기에는 시작됐다는 얘기밖에 없어요. 이게 언젠지는 몰라요. 뭐 16세기 거일 수도 있겠지만, 이 문장을 통해서 이게 16세기 거인지는 몰라요. 시작된 게 16세기를 했습니다. 네, 그런 내용들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because에 대해서 조금 더 파보면요. 얘 대신 바꿔 쓸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누가 뭐뭐 하기 때문에 라는 뜻으로 쓸수 있는 게 as도 있습니다. as라든지 또 since 같은 애들도 마찬가지, 뭐뭐 하기 때문에 as opera started, since opera started 이렇게 쓸수 있어요. 근데 since에 대해서 조심해야 될건 여러분들이 since를 제일 먼저 만나본 건 현재 완료 시제. 그러니까 since가 지금처럼 이 뜻도 있지만 무슨 뜻도 있다? 뭐뭐 이후로란 뜻도 있죠. since가 누가 뭐뭐 하기 때문에 라는 뜻도 되고, 누가 뭐뭐 한 이후로란 뜻도 될수 있기 때문에 since의 뜻이 둘중 무슨 뜻일지 조심해야 되고요. since가 나타났을 경우에 문장 속에, 여기에서는 since 쓰면 이때는 뭐뭐 이후로가 아니고, 여기에 들어간 since는 누가 뭐뭐 하기 때문에 라는 뜻이고, 그때 as나 because로 쓸수 있고. 또한 가지 더 얘기할 건, 뭐랑 뭐를 비교해서 설명 많이 하느냐, because하고 because of도 주의해야 될것 중에 하나죠. because 뒤에는 뭐가 오고, 누가 뭐 한다가 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누가 뭐뭐 하기 때문에 라고 하고, 얘를 보고는 문장이 오기 때문에 뭐라고 하고, 접속사랍니다. 하지만 because of 뒤에는 뭐가 오고, 그냥 것이 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너 때문에 이런 표현하고 싶으면 because you가 아니고 뭐라 그런다? because of you라고 해야 한단 말이야. 됐습니까? 왜냐하면 얘가 뭐기 때문에, 전치사기 때문에, 전치사의 뒤에는 그냥 문장이 오는 게 아니고 명사만 오죠. 그래서 정리하면 어떤 것 때문에 할 때는 because of고요, 누가 뭐뭐를 하기 때문에 할 때는 because를 써야 된다는 거. 여기 보면 주어랑 동사가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합쳐져서 누가 뭐뭐 했기 때문에, 오페라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라는 의미의 덩어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 문장, before we begin, 그쵸?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이건 뭐지? 오케이.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오케이. 그래서 뭐 투란도트라는 공연을 시작하기 전이겠죠. 뭐 start로 바꿀 수 있겠죠. Before we start. 그러면 I'd like는 I want하고 같다 했죠. 나는 하고 싶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to tell you. 자, 그래서 일단 요게 to 부정사의 용법은, 저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것을 원한다니까, 무슨 용법이다? 명사적이라는 거.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것을 원합니다. 말하고 싶습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말하다 동사가 많은데, 그쵸? 말하다 동사가 많은데, 여기에 태를 써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뒤에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오페라 투란도트의 스토리, 줄거리를 말해주고 싶다라고, 어떤 구조가 사용됐냐면, 누구누구,
에게 무엇무엇을 말해주다라는 구조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뒷부분이 몇형식이다? 사형식인 거죠, 지금. 그쵸? 그러니까 말하다라는 동사가 많긴 하지만 그 중에 A에게 B를 말해주다 할때쓸수 있는 건 tell A, B인 거죠. 그렇습니까? 여기에 선생님 tell은 뭐 전치사 쓰려고 그러면 뭐 tell 같은 경우 to 써야 된다더니 여기 왜 of예요? 이거 아무 관계 없는 거죠, 그건. 그걸 아무 관계 없이 뭐의 뭐를 만들고 있는 뭐의 줄거리를 만들고 있는 거죠. 오페라 투란도트의 줄거리. 여기서도 여기까지가 직접 목적인 거죠. So I'd like to tell you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The storyline of the opera 투란도 투란도트의 줄거리를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왜 이런 줄거리를 왜 말해주려고 하냐면 이 청취자들이 이탈리아 사람이 아니면 뭔 소리를 하는지 못 알아듣겠죠. 이탈리아어로 돼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대충 줄거리를 듣고 쭉 보면 아 이때 아까 얘기했던 그 내용이 여기니까 저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겠구나 라는 것을 알수 있겠죠. 그러니까 오페라 더럽게 재미없습니다. 뭐 저의 편견일 수도 있고요. 이탈리아어로 된 오페라는 재미가 없어요. 제 경험상. 뭐 명성황후 이런 건참 재밌습니다. 우리나라 오페라, 장작 오페라는. 오케이, 그 다음에 You will appreciate it better if you know the story 이란 얘기가 나오고 있죠. 오케이. 아, 여기서 여기 will 넣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했었군요. 아까 지운 게난 뭔가 했네. 자, 그래서 뭐라면서 설명했었냐. 일단 이거부터 설명하고 5번 문장부터 설명하고 여기 will이 왜못 들어가는지 다시 한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그것을 뭐 하게 될 것이다. 더 잘, 이 중요한 단어죠. 그렇죠? appreciate는 무슨 뜻도 있고 고마워하다란 뜻으로 원래는 보통 먼저 만나요, 여러분들. 이전 교과서에서는 appreciate 고맙습니다라는 뜻으로 쓰는 거 먼저 만났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난이도가 높아졌다 했죠. 그러니까 단원 숫자가 줄어든 대신에 보통 옛날에는 뭐 중간고사 치려고 하면 한세 단원 정도 하고 중간고사 세 단원 하고 기말고사 치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두 단원 하고 고사를 치죠. 그러니까 내용이 한 단원의 숫자가 줄어든 대신에 대신 한 단원의 양도 조금 늘고 난이도도 조금 높아졌어. 그래서 appreciate가 고마워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뭐하다라는 뜻도 있다? 전혀 관계가 없는 뜻이죠, 둘이. 그렇죠? 이 뜻으로 쓰였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죠? 그것을 오페라 투란도트 대신 왔죠? 오페라 투란도트를 어찌 감상할 수 있을 것이다? 더잘 감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라는 얘기죠. 자, 이 부분에 우리가 문법 했을 때 했던 건데 이 부분이 뭐라고 한다? 주절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주절이기 때문에 미래 시제를 쓸 필요가 있을 때 미래 시제를 써요, 이렇게. 그런데 이 뒷부분에 여러분들이 그 이야기를 아는 건 언제 일이야? 사실은 미래 일이죠. 그렇죠? 그렇지만 절대로 여기다 will을 써서는 안 된다 그랬어. 그걸 문법적으로 조건의 부사절이라고 그러고 제가 설명드린 건 만약 라면이라고 했죠. 만약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알고 있다면이죠.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만약 알고 있다면 이렇게 해석되는 경우에는 만약 라면은 will 넣지 마라라는 얘기입니다. will 들어가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야기를 알고 있다면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나타난다는 얘기에 will 넣으면 안 된다 이 얘기입니다. 알게 된다면 그 다음에 여기는 감상할 수 있을 것이다. 더잘 감상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절이기 때문에 will 넣어야 돼요. 그럼 여기서 will 얘기는 뭐냐? 사실은 현재 시제가 미래에 표현을 하는 것은 모의 부사절에서도 있는 일이지만 조건의 부사절에도 있는 일이지만 자, 이 대답 듣고 싶으면 이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냐면 언제 우리한테 줄거리 말해주고 싶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언제 말해주고 싶다? 언제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그러면 이 부분을 보고 문법적 용어는 뭐냐? 예를 보고는 이번에는 뭐라고 하냐면 시간의 부사절이랍니다. 시간의 부사절. 됐습니까? 시간의 부사절에도 똑같이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제 전번에 어떤 문장 두 개를 합치는 걸 보여줬었어요. 기억이 뭐 나시겠지만 한번더 중요하기 때문에 중학생들이 많이 틀리기 때문에 한번더 설명을 드리면요. 뭐 이런 거라 했습니다. 그래서 뭐 it will rain tomorrow 더하기 소문자를 할게 그냥 줄여서 죽지 말자
좀더확실한단어봐줘 좀쉬운자 It will rain tomorrow. 내일비가내릴것이다. We will not go on a picnic. 우리는소풍안갈거다이거두개를여러가지방법으로사실하실수가있지만그중에한가지방법이뭐가있냐면만약내일비가내린다면우리는소풍가지않을것입니다이게가능하죠그러면여기에있는위의문장은내일비가내릴것입니다였는데이거를만약내일비가내릴것이라면으로바꾸고싶을때는이걸그대로갖고오면안된단말이죠이식으로이렇게하면안되고만약라면이되었으니까여기에어그러면여기서또조심해야될게어will쓰지말래이러면서 will 만없애고끝내면안된다이게무슨시제가대신한다고그랬고현재시제가대신한다고그랬고주어가3인칭단수니까이렇게해줘야돼 If it rains tomorrow 그다음에얘는주절이기때문에이부분은그대로똑같이해석이그대로되죠우리는소풍가지않을것이다니까얘는이렇게그대로온단말이에요자그러면위에밑에내용은뭐냐그는내일도착할것이다나는그를만날것이다죠그럼이거두개를합치는방법이여러가지가있겠지만그중에한가지방법이그가내일도착할때나는그를만날것이다이렇게합칠수있겠죠그러면그가도착할것이다였는데그가도착할때누가뭐뭐할때니까 when 이라는접속사를시작하면되겠죠그러면얘를어그대로가져오면되겠다라고이렇게하면안된다는얘기예요마찬가지예요어떻게해야되느냐현재시제가미래시제를대신하면된다고했으니까아미리쓰면안되겠네하고한번더봐야죠그렇죠히니까여기다가이렇게해줘야되는거죠 When he arrives tomorrow 그다음에얘는주절이기때문에내가그를만날것입니다는이렇게와준다는거예요이게바로조건의부사절에서현재시제가미래시제를대신한다시간의부사그러니까이대답듣고싶으면뭐라고물을거냐면 When will you meet him 이죠언제만날건데그랬더니내일도착할때만날거야그러니까이게 When 에대한대답그러니까만약라면속에 will 넣으면안되고 When 에대한대답속에넣으면안된다이말입니다근데이문법이조금더어려워요왜냐하면이문법이조금더어려운이유는여기는기껏해봤자올수있는게만약라면하고만약아니라면요두개밖에없죠조건의부사절을만드는게우리가배웠문법시간에배웠던게 if 도있고 if not 은또뭐로바꿀수있었어 unless 로바꿀수있죠그렇죠그러니까 if not if 나 unless 뒤에는현재시제가되시는데이경우에는모두가능하냐내가 when 에대한대답속에는 will 넣지말라그랬잖아그럼 when 에대한대답을만들수있는게되게많아사실예를들어서누가뭐뭐한다음에만드는건뭐예요 after 죠그렇죠그럼누가뭐뭐하기전에는뭐예요 before 죠그다음에또누가뭐뭐할때까지는뭐예요 until 이죠그렇죠맞습니까그외에도사실은더남아있어누가뭐뭐하자마자여러분들아직안만나본건데누가뭐뭐하자마자라는것도있어 as soon as 이런것들그러니까누가뭐뭐하자마자난뭐뭐할거야도언제뭐할건데잖아요그렇죠그러니까얘같은경우에는뭐 if 가나오면또는 unless 가나오면여기에 will 나오지않도록조심해야되겠다이런게되는데여기에는 when 만있는게아니고 after 도그럴수있고 before 도그럴수있고 as soon as 도될수있고 until 도될수있고이렇기때문에시간의부사절에선미래시제가사용하지않고미래시제사용하지않고현재시제가대신한다는게조금더어려울수있습니다그렇습니까그런것들이제등장하니까이런것들이제나오기시작하니까조심했으면좋겠고요오케이여기 will 들어가면안된다는설명이었습니다 You will appreciate Turandot better if you know the storyline of the Turandot 이말이죠오케이그래서이제트란도트에대해서얘기합니다일단요까지한번우리가뭐문장들로한번만나보겠습니다오케이그래서트란도트세계에서가장위험한사랑일까최상급이니까더 most dangerous love, the most dangerous love. 어디에서니까 the world in the world 라는얘기고요그다음에뭐 welcome everyone welcome everyone 오케이 tonight Okay. 그래서공연할예정이다니까 We are going to perform 이죠우리는공연할예정입니다 We are going to perform We are going to perform 지아코노푸치니스여기어퍼스트로피 S 해야되죠누구누구이니까오페라 트란도트죠 Giacomo Puccini's opera Turandot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뭐 어떤 것들처럼이죠. 그래서 like many other famous, many 뒤에 복수형이죠. operas. Like many other famous operas. 아? Like many other famous operas. 오케이. 그 다음에 투란도트 단수니까, 그리고 투란도트에 대한 팩트를 얘기하니까, 이건 현재 시제. 투란도트 is in Italian이죠. Trended is in Italian.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탈리아어로 되어 있는 이유죠. 이건 과거이니까 이번에 여기는 이렇게 현재 시제인데 여기는 과거시제에서 because opera started죠. Because opera started in Italy. 그 다음에 언제? In the 16th century. In the 16th century. 여기 있는 16th 같은 건 몇 번째란 말인데 몇 번째라는 단어도 뭘 좋아한다? 더를 좋아합니다. In the 16th century. In the 16th century.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before we begin이죠. Before we begin. 오케이. 그래서 I'd like to tell you죠. 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I'd like to tell you. I'd like to tell you. 오케이. Tell는 이유 말씀드렸고요. 무엇을 더 storyline of the opera Turandot죠. The storyline of the opera Turandot. 오케이. 그래서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하는 이유, 저 스토리라인을 얘기해주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더 잘 감상하게 될 것입니다. You will appreciate it better. You will appreciate it better.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알고 있다면, if you know the story. If you know the story. 현재 시제 써야 된다는 거 이제 살펴봤고요. 자, 이제 내용 설명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인 뭐가 이렇게, 이 동격이 뭐인 뭐죠? Chinese princess in 트란도트가, 그러니까 여기에 팩트니까 오페라가 공연될 때마다 팩트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과거 시제 쓰면 안 된다는 거. 그러니까 이다란 얘기죠. Is a woman of great beauty. 됐습니까? 그래서 a woman of great beauty의 뜻이 뭐냐 하면은 어떤 여자란 얘기죠. 어떤 여자, 뭐의 여자란 말이죠. 뭐를 가지고 있는 여자? 엄청난 아름다움. 명사죠. 엄청난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는 여자다. 됐습니까? 자,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게 뭐냐? of 플러스 추상 명사. 여기서 명사가 beauty죠. 그러니까 추상 명사란 얘기가 마음속에만 들어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것이란 말이야. 여기에 얘가 미란 뜻이죠. 미. 그렇죠? 미란 뜻이죠. 미는 눈에 안 보이는 어떤 명사죠. 그렇죠? 근데 of 플러스 of beauty 하면 이게 뭐하고 같은 뜻이 된다? of beauty가 뭐의 뜻이다? 뷰티풀이 된다 이 말입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에는 great가 지금 명사를 꾸며주려고 형용사의 형태로 되어 있죠. 어떤 아름다움의 여자, 엄청난 아름다움의 여자 이 말이죠. 엄청난 아름다움의 여자. 그럼 이건 엄청나게 아름다운 여자라고 바꿔도 되죠 이 부분은. 그렇죠? 맞습니까? 어찌 어떤 여자로 바꿔도 되잖아. 맞습니까? 그럼 어찌 greatly하게 어떤 여기 써 있네 greatly beautiful woman. 그래서 얘를 a woman of great beauty를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a greatly beautiful woman으로 바꿔 쓸 수 있단 말이야. 무슨 설명인지 알겠습니까? 오케이. 뭐 이런 표현 여기에 뭐 할 수 있는 표현이 뭐가 있냐? I'm a man of ability. I'm a man of ability. ability가 뭐죠? 능력이죠. 그렇죠? able의 명사형이죠.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able. 능력 ability. I'm a man of ability. 뭔 소리야? 난 능력자야 이 말이죠. 그렇죠? 맞습니까? 그러면 얘가 똑같은 문장이 뭐다? 얘가 지금 명사니까 이 녀석의 형용사형이 뭐예요? 방금 얘기했죠? 그쵸? 그러니까 얘하고 같은 표현이 뭐다? I'm an able man. 하고 왔단 말이죠. 난 능력 있는 사람이다. 됐습니까? 그래서 of 플러스 명사가 뭐가 될 수 있다? 얘와 같이 형용사가 될 수 있다. 됐습니까? A woman of great beauty가 a greatly beautiful woman이라는 거. 됐습니까? 엄청 아름다운 여자. 중요한 표현입니다, 이거. 됐습니까? 그 다음에 반가운 표현이 보이고 있죠. But Turandot is as cold as ice 하고 있죠.
그러나 투란도트가 뭐 진짜 뭐 몸이 차갑단 얘기가 아니고요. 마음씨가 어떻다? 아주 이거는 진짜 차갑단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마음씨가 어떻다고 얘기하는 거죠. 아주 냉정한 얼음처럼 냉정한 사람이다. 잔인한 뭐 이런 뜻인 거죠. 됐습니까? 네, 투란도트에 대한 소개가 나왔습니다. 어느 나라 사람이고 차이나 사람이고 차이니즈 신분은 프린세스고 생김새는 엄청 예쁘고 그 다음에 성격은 as cold as ice 하다. 얼음처럼 차갑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한 문장 속에 투란도트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넣어놨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any princess who wants to marry her must answer three riddles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 any에 대해서 우리가 할 말이 있죠. 그쵸? 자, any가 정상적으로는 어떨 때 써요? not이 있거나 묻는 문장에서 쓰죠? 아니면 뭐 내 안에 not 있다가 있거나 그쵸? 근데 not도 없고 묻지도 않죠. 그쵸? 그래서 설명해줬죠. not도 없고 묻지도 않는데 사용된 any는 무슨 뜻이다? 어떤 뭐뭐라도 됐습니까? 어떤 왕자라도 라는 뜻입니다. 이건 누구라도 상관없이 이런 뜻이야. any princess라도 어떤 왕자든 상관없이 어떤 왕자라도 어떤 왕자라도 must answer 뭐 해야만 한다? 대답해야만 한다. 뭐에 대해서? three riddles 세 가지 수수께끼 질문사항에 대답을 해야만 한다.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아주 빡세게 했던 녀석 나오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왕자는 어떤 왕자냐 어떤 왕자 그녀와 결혼하기를 원한 who wants to marry her 여기에 her는 투란도트 대신 왔죠. 투란도트와 marry 하기를 원하는 어떤 왕자든 상관없이 must answer 의무죠. 의무 해야만 한다. three riddles 세 가지 질문에 대답을 해야만 한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렇다면 여기서 몇 가지 짚어볼 내용. 첫 번째, any princess who wants to marry her는 안만 길어봤자 he죠. 그쵸? he고 지금 팩트를 얘기하고 있는 현재 시제죠. 밑밥 다 깔아줬어. 됐습니까? 그렇다면 must answer는 뭐로 바꿔 쓸 수 있어? 뭐로 바꿔 쓸 수 있어? has to answer 하고 같은 뜻이죠. 뭐를 얘기하는 표현? 의무, 해야만 한다 할 때 must answer, has to answer. 얘가 he니까 have부터는 안 되겠죠. he has to answer three riddles. 됐습니까? 그 다음 두 번째, 얘에 대한 얘기. 그쵸? 첫 번째, 생략할 수 없죠? 그쵸? 뒤에 바로 동사가 이렇게 나오는 맞죠? 주격관계대명사죠. 그 다음에 바꿔 쓸 수 있는 건 뭐다? that이다. 생략은 안되고 who나 that을 쓸 수 있다. 두 번째, 얘 조심하라고 누누이 얘기 드렸죠. 그쵸? 안만 길어봤자 he인데 want겠습니까? he want야. want죠. 조심해야죠. 그 다음에 want는 누구처럼? enjoy처럼 반대죠. 뭐만 좋아한다. 얘의 형태는 뭐가 돼선 안된다. 이게 되면 안 되죠. 결혼하 명사적 용법이죠. 그 투란도트와 결혼하는 것을 원한다였는데 얘 때문에 어떤 짓을 했으니까 투란도트와 결혼하기를 원하는 어떤 왕자든지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얘의 형태에 대해서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to 부정사 명사적 용법을 want가 목적으로 그 다음에 또 주의해야 될 게 뭐냐. marry는 여기다가 못 쓰면 안 돼. we 쓰면 안 되죠. marry her 해야 되죠. 이거 시리즈가 있어. 전치사 쓰고 싶은데 쓰면 안 되는 거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이거 있죠. 한국 방문하다 비지 투 코리아 하면 안 되죠. 그렇죠? 구미에 도착하다 reach at 구미 reach to 구미 하고 싶은데 하면 안 되는 거 됐습니까? 나랑 결혼해 주세요. marry me 그쵸? 그 문제를 토론하다 discuss about the problem 하면 안 되는 거 discuss the problem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누구누구에게 인사하다 greet to him 하면 안 되고 greet him
그러니까 전치사 쓰면 안 되는 거야. greet의 뜻이 누구누구에게 인사하다란 말이야. 내 안에 전치사가 이미 다 들어가 있어. 이런 걸 보고, 자, 문법적인 제목은 뭐냐?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타동사랍니다. 명사를 가지고 싶을 때 전치사를 써야 될것 같은데 쓰면 안 되는 애들이야. 됐습니까? 그러니까 greet의 뜻을 누구누구에게 인사하다. visit의 뜻을 무엇무엇을 방문하다. 리치의 뜻은 어디 어디에 도착하다. 메리도 누구누구와 결혼하다. 여기 윗이 들어있단 말이야. discuss about 하면 안 돼. discuss가 토론하던데 discuss the problem 해야 된다. 그럼 뭐그 방에 들어가다 뭐였어요? 그 방에 들어가다 이런 것들 전치사 쓰면 안 되는 시리즈야. 됐습니다. 메리 보면 얘들이 쭉 떠올라야 돼. 제가 한 여러분들 졸업할 때까지 한 10번 정도 하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투란도트에 대한 어떤 정보가, 투란도트는 Chinese Princess고, 친구는 Chinese Princess고, 뭐, 아름답고, 네, 뭐, 성격은 에드코드에서 아이스인데, 결혼하고 싶으면 무조건 세 가지 수수께끼를 풀어야만 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중요한 문법이 들어있습니다. 조심해야 될 것들. Any princess. 어떤 왕자라도, 어떤 왕자, who wants to marry her. 트란도트와 결혼하기를 원하는 어떤 왕자라도, must answer, has to answer three riddles. 그래서 반갑죠. 이거의 주인공이 나오죠. If he will fail 하면 안 된다는 거. 그렇습니까? 만약 그가 뭐 한다면, 실패를 한다면, he는 뭐 대신 왔어요? Any princess who wants to marry 트란도트죠. 트란도트와 결혼하기를 원하는 어떤 왕자라도 뭐 하게 되면, 실패하게 되면, he must die. 뭐 해야만 한다? 먹을 베라 한단 말이죠. 죽어야만 한다. 자, die라는 표현을 다른 거 가지고 할수 있는데 be, die는 뭐하고 똑같다? be, dead하고 똑같죠. dead 죽은이라는 형용사니까 동사 만들고 싶으면 must be dead 죽어야만 한다. must die, must be dead. die는 동사, dead는 형용사. 명사도 아시죠? 명사는 뭐예요? 명사 무슨 노트? 데스 노트죠. 얘는 명사, 얘는 형용사, 얘는 동사. 관련어들 쭉 한꺼번에 데스, 데드, 다이.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no one has ever been able to answer them 이러고 있죠. 그래서 부정주어죠. 부정주어. 그쵸? 부정주어고 여기서 조심해야 될거 이거 보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그 누구도 언제부터 언제까지 과거부터 지금까지 뭐할 수가 없었다? 대답할 수가 없었다. 그렇죠? 이거 이런 거 이런 거 보면 선생님이 자꾸 그림 그리죠 이거. 그렇죠? 지금 한 번도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완료의 완료경험 계속 결과 중에 완료 경험, 현재 완료 나오면 늘 따지나,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좀 경험적이죠. Have you ever been to China? 뭔 소리야? Have you ever been to China? 뭔 소리야? 한 번이라도 중국에 가본 경험인이죠. 그러니까 한 번도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없었다. 됐습니까? 경험적 용법이죠, 이거. 자, 여기는 조심해야 될게몇 가지가 보이는데요. 지금 여기에 뭐가 보이냐? 뭐가 숨어 있는 게첫 번째 보입니까? 뭐가 숨어 있는 게 보여? Be able to 하면 여러분 머릿속에 뭐가 떠올라요? Can이 떠오르죠? 그렇죠? 그래서 능력에 대한 표현이죠. 근데 왜 be는 been이 왜 됐어요? has 플러스 pp 해야 되니까. 그렇습니까? 그래서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능력자가 없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던. them은 three riddles 대신 왔죠. 세 가지 질문에 과거 no one has ever been able to answer them. 됐습니까? 네, 중요한 문장들 계속 나옵니다. 얘는 제일 중요한 건 관계사에 있어서 중요하고, 얘는 조건절이라서 중요하고, 얘는 현재 완료 시제라서 중요하죠. no one has ever been able to answer three riddles. 됐습니까? 뭔가 지금까지 전부 다 죽었다는 얘기인 거죠. 됐습니까? 결혼하고 싶어 하면 죽는 거죠. 대답을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결혼 상대자를 찾는 태도가 보이죠.
좀더 들여다보면, 그쵸? 그래서 어떤 결혼 상대자를 원하는 거야, 얘는? Three riddles의 answer를 하려고 그러면, 어떤 게 있어요, 필수적이야? 똑똑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지혜롭고 똑똑한 배우자를 찾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수 있는 거죠. 됐습니까? 뭐 아니면 결혼하기가 싫든지. 됐습니까? 도저히 풀수 없는 걸 내서. 둘중 하나겠죠. 네, 투란도트 결혼 상대자의 조건은 클레버하고 스마트한 사람이라야 되는 모양입니다. 자, 그런 다음 이제, 자, 뭐가 떴냐. 지금까지는 쭉 어떤 팩트를 얘기했죠. 그러니까 쭉 무슨 시제가 이어졌는데, 그렇죠. 과거 시제가 이어졌는데, 아, 여기는 근데 좀 줄거리 설명이라서, 현재 시제가, 무슨 과거 시제야, 아이씨. 현재 시제가 줄거리 설명이라서, 이거, 원래는 이런 얘기 나오면, 과거 시제 나오는 게 정상인데, 이 줄거리 설명이라서 현재 시제가 나오네요. 오케이, 그래서 어느 날, 누가, 브레이브 프린세스가, 브레이브 하네요. 그렇습니까? 브레이브 프린세스가 falls in love with, 외워야 할 수고가 보이고 있죠? 그렇습니까? With Turandot at first sight. At first sight가 뭐였어요? 첫눈에, 이 말이에요. 첫눈에. 첫눈에 사랑에 빠진 거죠. 그쵸? 첫눈에니까 보자마자 이 뜻이죠. 그쵸? 보자마자. 됐습니까? 그래서, 뭐뭐 하자마자가 뭐라고 아까 슬쩍 얘기했더라? 뭐뭐 하자마자가 뭐라고 했냐면, 같은 거죠. As soon as he sees her. 그가 그녀를 보자마자. 됐습니까? 또 영영프레이가 뭐였어요? 이미디어틀리 무슨 뜻이었어요? 즉시란 뜻이었죠. 즉시. 또 뭐도 있었어요? At once.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즉시란 뜻으로 쓸수 있는 것들. 첫눈에 빠졌습니다. 첫눈에 사랑에 빠졌다. A brave princess. falls in love with Turandot at first sight, as soon as he sees her, at once, immediately. 맞습니까? 왜 즉시 사랑에 빠졌을까를 생각하면 앞에 힌트가 될수 있는 건 Turandot is a woman of great beauty. 뭐 아름다웠기 때문이겠죠. 아름다워서. 저 이놈의 저 외모 지상주의자였는 거죠. 이 브레이브 프린세스는 브레이브 하면서도 외모 지상주의자였나 봐요. 맞습니까? 이쁜 게 최고야. 맞습니까? 오케이. 자, 근데 이제 he becomes the first man to answer all three riddles. 자, 얘도 또뭐뭐각 문장마다 중요한 것들이 뭐가 있는지를 또저 집중적으로 파악해 주세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얘가 중요하죠. 됐습니까? 뭐 끊어 이렇게 표시하면 이건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그는 뭐가 된다? 첫 번째 남자가 된대죠. 첫 번째 남자는 첫 번째 남자인데 뭐한? To answer all three riddles. 세 가지 질문에 모두 뭐 할? 대답할 첫 남자가 된다. 자, first 순서 나타내는 말이죠. 순서 나타내는 말이니까 뭐 좋아해? 더 좋아하죠. 최상급도 더 좋아하고 순서 나타내는 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도 the first, the second, the third 이렇게 하죠. The first man to answer all three riddles. 됐습니까? 자, 근데 이거 11번하고 7번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그쵸? 11번하고 7번을 둘을 비교하면 공통점이 뭡니까? 11번과 7번 문장과 11번 문장의 공통점은 둘다 뭐가 있어? 이게 있죠. 이게 뭔데? 이게 뭐냐고 그래. 내가 어떨 때 쓰는 거야? 어떤 시 길어져서 뒤로 갈때 쓰는 거죠. 하나는 관계사고 하나는 투부정사 형사 용법이니까 7번을 11번에 도입해 볼까요? 네? 7번에 들어있는 걸 11번에 도입하면 어떻게 되냐? He becomes the first man who answer all three riddles. 선생님, 지금 쓴 거엔 두 가지 오류가 있죠? 두 가지가 틀렸죠? 첫 번째 틀린 건좀 찾기 쉬운 찾아야 되는데 저는 제가 그쵸 answers 해야죠. 왜냐하면 얘가 무슨격이니까
주격이죠. 주격 관계대명사 쓰면 늘 조심해야 되고, 주격 뒤에 동사 나오는데 얘 안만 길어봤자 he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 봤더니 이거 무슨 시제야. 그래서 얘 맞춰줘야죠. 그다음 두 번째 틀린 건 뭐냐 하면 이걸 못 쓰죠. 왜 못 써요? 선생님 man인데 왜 못 써요? 그렇죠. 이거 관계사 할 때 했죠. 저 여기에 선행사라 하죠. 선행사가 이렇게 the first, the best, the only, the very, all, 무슨 무슨 thing 이런 것들이 선행사일 때는 who나 which를 쓰지 않고 뭘 쓴다? that을 쓴다 라고 했죠. 그래서 he becomes the first man that answers all three riddles. 대답하는 됐습니까? 세 가지 질문 수수께끼에 모두 대답하는 첫 번째 남자가 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문장들 한번 뭐가 중요했는지 생각해가면서 보겠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 문장이 이런 거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 동격이 있고요. 그 다음 뭐뭐만큼 차갑다라는 이 표현이 중요했죠. 그래서 Turandot 쉼표 어 Chinese princess is a woman of great beauty. 됐습니까? of 플러스 주관명사가 형용사의 역할을 한다는 거. Turandot, a Chinese princess, is a woman of great beauty. A woman of great beauty. 됐습니까? Turandot, a Chinese princess, is a woman of great beauty. Turandot, a Chinese princess, is a woman of great beauty. Okay. But she is as cold. 그렇습니까? 그래서 아름다운 건 좋은 점이죠. 하지만 이런 성품을 갖고 있는 건 좋지 않으니까 이 사이에 접속사는 뭐가? But이 좋죠. But she is as cold as ice. But she is as cold as ice. 그러니까 but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the a woman of great beauty 좋은 점이잖아. 근데 she is as cold as ice는 안 좋은 점이야. But she is as ice. 추워요? 괜찮습니까? 졸려요? 그거 이거 못하네. 그렇죠? 오케이. 뭐 괜찮죠? 끌까요? 몇 돈 되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러니까 그렇죠? 왜 얼음처럼 차가운지를 얘기한 이거 얼음처럼 차갑다고 얘기한 이유가 있죠? 그렇죠? 세 가지 질문에 대답해야 되고 대답 못하면 그렇죠? 죽으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뭐였습니까? Any princess who wants to marry her. 됐습니까? Any prince who wants to marry her. 그러니까 any prince, 참 princess라고 그랬네요. Any prince who wants to marry her. Any prince who wants to marry her. Prince who wants to marry her. 관계사 썼고요. want 써야 되는 거. to marry with her 하면 안 되는 거 얘기했습니다. Any prince who wants to marry her. 어떤 왕자라도 라는 뜻이기 때문에 any princess는 대답해야만 한다. must answer three riddles. must answer three riddles. 얘는 have to가 아닌가 했어요. 그렇습니까? 안만 길어봤자 he니까 he has to answer three riddles. must answer three riddles. must answer three riddles.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실패하면 죽어야만 한다죠. 그렇죠. 만약 그가 실패한다면 if he fails. If he fails, he must die. He must die.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 표현 중요하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대답한 사람이 없다죠. 그렇죠? 그리고 부정 주어 쓴다 했습니다. No one has ever been able to answer. 됐습니까? 아우도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대답해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대답할 수 있었던 can이 들어가야 되는데 can을 넣을 수가 없으니까 be able to를 썼고 be able to를 has를 만나다 보니까 has been able to가 아니고 has been able to. No one has ever been able to. 됐습니까? 뭐라고요? No one has ever been able to. No one has ever been able to. 됐습니까? 그 누구도 가능한 사람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없었다? No one has ever been able to. No one has ever been able to. 어려운 문장들 여러분들 써두라 했죠? 숙제였죠? 그쵸? 눈동자 동공지진 온 사람인데요. No one has ever been able to. 그 뒤에 동사원이니까 answer the questions and answer the riddles인데 answer them. Answer them. No one has ever been to, able no to. No one has ever been able to. Answer. Answer them. Them은 three riddles 같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아 참 여기서 한 가지 빼먹었다. 뭐.
자, 여기에 만약 실패한다면이라고 했는데, 그가 뭐 하는 것을 실패한다면이야? 이거 하는 것을 실패한다면이죠? 그쵸? Three riddles에 대답하는 것을 실패한다면 이거죠? 그러면 여기에 대답하다를 대답하는 것으로 만들어서 집어넣어야 될거 아니야? 그쵸? 그럼 fail은 누구처럼? Fail은 fail은 want처럼이야. 그래서 if he fails to answer them입니다. answering them 하면 안 돼요. fail은 want처럼 to도만 좋아합니다. if he fails to answer them, he must die. to answer 써야 된다고 얘기해줬어요. 그러니까 그것들의 대답하기를 실패한다면 if he fails to answer them, he must die. 오케이. 그다음에 뭐 그다음 계속 이어서 잠깐 갔다 왔고요. 그다음 문장. 어느 날 어떤 용감한 왕자가 그의 사랑에 빠지죠. 첫눈에. 첫눈에가 뭐였습니까? At first sight, one One day, day, a brave prince falls in love with her. a brave prince falls in love with her. At first sight. 그가 바로 사랑에 빠졌고요. 그다음에 그가 첫 번째 맨이 됐네죠. 그렇죠? 그래서 he He became, becomes. he becomes the first man to answer. The first man to answer. 대답한 첫 사람, the first man to answer. The first man to answer. 부정사의 형용사적용법. He becomes the first man to answer. All three riddles 하면 all 되겠죠. three riddles. 그가 투부정사의 형용사적용법이 뒤에서 꾸며주는 거. 세 가지 세습격에 모두 대답한 첫 번째 사람, the first man to answer all three riddles. 됐습니까? The first man to answer. 투부정사의 형용사적용법 쓰였는 것들 주의하시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동안 쌓였던 문법들 이렇게 쌓여서 나타나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he becomes the first man to answer. He becomes the first man that answers all three riddles. 볼수 있다는 것들. 오케이. 그래서 이탈리아어는 뭐고? 예, 이탈리아어는 뭐고? 이탈리아어이고 이탈리아어로 되는 뭐였어? 이탈리아어로 되어 있는이 뭐였어? In Italian, 전치사 in 쓰는 거 얘기했죠. 수수께끼는 riddle이고, 뭐 비슷한 말은 뭐가 있나요? 뭐 퀴즈나 question, 그렇죠. puzzle 이런 비슷한 단어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100년을 보고 뭐라 그러고? century. 그래서 16세기 할때 나오죠. 16세기에 in the 16th century. 그 다음에 공연하다. perform. In the 16th centuries 하면 안 됩니다. 16세기가 여러 개가 있습니까? 한개 있죠. 단수. In the 16th century. 그다음에 우리가 공연할 예정이다 할때 나오죠. 우리가 공연할 예정이다. We are going to perform. 오케이. 그다음 스토리라인은 줄거리고요. 어디에 나오냐면 제가 말뭐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투란도트의 줄거리 라인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할때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before we begin. 그렇죠.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before we begin. 저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요. I'd like to tell you the storyline of the opera 투란도트 할때 나오고요. 그다음에 메리는 누구누구와 결혼하다라 했죠. 내가 이 말을 왜 붙이는지 알죠? 누구누구와 결혼하다. 메리가 어디에 나오냐면 투란도트 그녀와 결혼하기를 원하는 어떤 왕자라도 세 가지 질문에 대답해야만 한다라고 나오죠. 그래서 뭐였습니까? Any prince who wants to marry her must answer three riddles. 그다음에 브레이브는 어떤 공감한 이거 어디에 나오냐면 어느 날저 용감한 왕자가 첫눈에 그녀의 사랑에 빠진다 할때 나오죠. 그래서 어느 날 one day 누가 brave prince가 뭐 한다 falls in love with her at first sight fall in love 누구누구 사랑에 빠지다죠. 여기다 with를 넣어서 누구누구와 사랑에 빠지다 누구누구와 사랑에 빠진다.
사랑에 빠져서 이제 투란도트도 마음에 들고 뭐 그럼 결혼하면 얘기 끝나겠죠? 재미없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가 등장했다? However, 역접이 뭐예요? 역접. 그렇죠. 순접, 접속사는 연결사는 뭐가 있어? End. 이런 게 있겠죠. 있습니까? 근데 뭐 뭔가 저 예기치 않은 상황이 나타났을 때 앞의 상황과 뭔가 달라질 때 however 쓰죠. 그래서 Turandot는 want to marry the prince. 뭐 want 뒤에 to도 오는 거, 여기에 win너 안 된다는 거 이런 거 아시죠? 그다음에 he is nothing more than a stranger to her. 그래서 그녀는 아무것도 이거 그대로 하면 그녀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뭐보다 뭐 이상의 낯선 사람 이상의 것은 아니다 이 말이야. 그는 낯선 사람 이상의 존재가 아닙니다. 누구에게? 투란도트에게는인데요. 여기에 nothing more than이 뭐뭐밖에 안 되는 이 뜻인데요. 이게 뭐뭐밖에 안 되는이니까 여기에 nothing more than을 그냥 한 단어로 간단하게 해도 될것 같은데. 자, 이게 어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되겠네. 자, 얘가 바꿔 쓸수 있는 건 그는 그건 뭐야? 그녀에게, 투란도트에게는 뭐에 지나지 않았다? 낯선 사람에 지나지 않았다. 단지 뭐밖에 안 됐다? 낯선 사람밖에 안 됐다 이 말이잖아. 그러면 he is nothing more than a stranger to her는 그냥 한 단어로 여기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한 단어로 하고 얘의 위치를 살짝 바꿔주면 되겠죠. 뭘것 같은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오케이. 보이네요. 됐습니까? 네. Nothing more than을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he then gives her riddle of his own.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보면 뭔가 좀 빠졌어요. 그쵸? 아, 아니네요, 아직. 그쵸? 아직 안 빠졌네. 오케이, 그래서, 여기 then의 의미가 중요하겠죠. then이 몇 가지 뜻이 가르쳐줬냐면, 1, 2, 3 가르쳐줬죠. 그 중에 무슨 뜻인지 여러분들 얘기해 주셔야 되겠죠? 그쵸? then, he gives her a riddle of his own 하고 있죠. he then gives her a riddle of his own. 네, 그래서 그녀에게 무엇을 준다? 수수께끼를 주죠? 몇개 줘요? 한개 주죠? 그쵸? 누구의 수수께끼? 자기 자신이 만든 수수께끼겠죠. 자기 자신의 수수께끼를 줍니다. 네, 그래서 그 수수께끼 리들의 내용이죠. He asks her, what my name? 내 이름 뭐게? 이랬죠. 됐습니까? 네, 뭐 그렇게 어려운지도 않은데. 뭐 하여튼 이런, 지금 이런 리들을 냈습니다. 리들의 내용이죠. 그래서 he asks. 그가 뭐 하기를? 덧붙이기를. 뭔가 덧붙여서 얘기하는 거 추가적으로 얘기할 때 이런 거 쓰겠죠. 그냥 말하기를 하면 이런 거 쓰면 되는데, 근데 이것보다는 이걸 쓰면 한마디 했고, 거기에다 덧붙이기를. 이런 뜻이니까. 이렇게 쓰는 거죠. 자, 뭐 반갑네요. 그쵸? If you answer correctly, if you answer correctly, I will agree to die. 그쵸? 나는 죽는데 뭐 하겠소이다? 동의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If you answer incorrectly, 만약 네가 틀리게 대답한다면, 뭐 유에 대한 얘기도 하겠죠. Incorrectly, you will have to marry me. Will have to. Will have to는 뭐랑 뭐를 같이 못 쓰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 이 말이죠. 그런 얘기 하겠죠? 예, 뭐 여기 뭐 넣으면 안 된다는 말씀하시고요. 그러니까 조건이 몇 가지 조건입니까? 두 가지 조건이죠. 어떻게 했을 때 조건과 answer correctly 했을 때의 조건과 그 다음에 answer incorrectly 했을 때의 두 가지 조건을 누가? The Brave Prince가 달고 있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Turandot must find the answer before dawn, but his riddle is as difficult as hers 하고 있죠. 그래서 또 must find 나오고 있죠. 찾아야만 한다. The answer를 언제? Before dawn. 새벽이 되기 전까지. But his riddle is as difficult as hers. 뭐 이렇게 바꿔 쓸수 있는 뭐 다양한 단어들이 있죠? As 원급 as 이런 것들.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먼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 however의 위치가 어디가 되겠느냐라는 거. 이거 비워놓고, however 빼놓고, 뭐 여기다가 뭐 1, 뭐 1번, 2번, 3번, 4번, 5번 해갖고 어디 들어가면 되니? 뭐이앞 문장까지 연결해야 되겠죠. 누가 그가 첫눈에 사랑에 빠졌는데, 결혼하고 싶어 해요? 결혼 안 하고 싶어 해요? 안 하고 싶어 한대죠. 그러니까, 여기 however 위치는 다른 문장 사이가 아니고, 11번과 15번 문장 사이. 첫눈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결혼 안 하고 싶어 해요. 이 위치가 좋겠죠. however가 어디에 들어가야 되는지 내용 파악 잘 해주시고요. 오케이. 그래서 뭐, 명사적으로, 트란도트가 원치 않습니다. 무엇을?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 무엇을 원치 않는다? 그 왕자와 결혼하는 것을 믿으면 안 된다는 거. 그러니까 There is nothing more than a stranger to him. 여기에 내용 자체는 무슨 급비교? 네, 그런 것도 있어. 목적격 비교라는 것도 가르쳤어요, 내가? 원급, 비교급, 최상급, 뭐 이런 것만 가르쳐준 것 같은데? 비교급이죠. 그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뭐 이상의? 낯선 사람 이상의 것은 아닙니다라고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얘는 그는 그녀에게 뭐밖에 안 된다? 낯선 사람밖에 안 된다니까 이 문장은 같은 표현이 뭐? He is an only stranger to her 하고 왔죠. 그러니까 He is an only stranger to her. 그러니까 단지 뭐밖에 안 된다? Stranger밖에 안 된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nothing more than은 뭐의 의미다? only의 의미다. 그렇습니까? He is only a stranger. 아, or의 위치도 여기에 들어가면 좋겠네. He is only a stranger to her. 그렇습니까? 그래서 nothing more than은 only하고 같습니다. 뭐 이상의 것이 아니니까 단지 뭐밖에 안 되는 이란 뜻이죠. He is only a stranger to her. 그 다음, 대는 무슨 무슨 뜻이 있었는데, 뭐, 그때도 있고요. 또 뭐, 그런 다음도 있고, 또 모두 돼요. 그렇다면, 이런 뜻이죠. 여기서는 그렇다면, 있습니까? 그러자, 이 뜻이죠. 그러자. 그러자. 어떤 식으로 나오자? 낯선 사람으로 취급하자. 이런 뜻입니다. 있습니까? 그러자. 투란도트에게 주죠. 있습니까? 자, 여기에 있는 이 허를 뒤로 보낼 수 있죠? 그럼 조심해야 될 게, 얘가 오브를 떼놓고 만 돼. 됐습니까? 얘를 삼형식 바꿀 때 조심해야 될 건, He then gives a riddle of his own to her가 돼. 얘가 한꺼번에 갑니다. 알겠죠? 됐습니까? 이거 가지고 He then gives a riddle. 뭐, to her, of his own. 이렇게 얘를 이상가족 만들지 마. 됐습니까? 이게 암만 길어봤자 it인 거죠. He then gives it to her. 그것을 준다. 자기 자신의 수수께끼를 내준다. 됐습니까? 뭐, 형식 전환할 때 of 있으면 여기에 ask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애인데, 그때는 누구누구에게 무엇무엇을 물어본다 할때 누구누구에게라는 의미 뒤에 of를 쓰는 거지. 여기는 여기 왜 오브가 있지? 이러면 안 돼요. 무슨 설명인지 알겠습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he then gives a riddle of his own to her. 이런 식으로 형식 전환을 할수 있다는 거. 지금 사형식인데 그녀에게 자기 자신의 수수께끼를 냅니다. 오케이. 그래서 수수께끼 내용이죠. 그래서 내 이름 뭐게? He asks the prince asks Trandot what is my name? 오케이. 그러면서 저 조건을 붙이는 거죠. 조건을 덧붙일래니까 as 덧붙이기를 if Turandot answer correctly, Turandot 당신이 어찌 대답한다면 올바르게 대답한다면 여기는 correct가 못 오는 이유는 무슨 시 와야 되니까 어떤 대답하다야 어찌 대답하다야 어떻게 대답한다 올바르게 대답한다 여기 부사가 와야 될 사람입니다. correct 오면 안 됩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이 표현을 if you give me a if you give me a if you give me a 어떤 answer?
If you give me a correct answer 해야 되겠죠. If you answer correctly 하고 같은 의미는 If you give me a correct answer 만약 네가 어떤 대답을 준다면 맞는 대답을 해준다면 됐습니까? 그럼 바꿔 쓸 수 있는 건 뭐? If you answer right Rightly 있다 없다 됐습니까? Right는 어떤 올바른 어찌 올바르게 예, ly 안 fast는 fastly가 없죠. 그것처럼 fast 자기 혼자 빠른 빠르게 다 하죠. 얘도 right도 올바른도 되고 올바르게도 됩니다. If you answer right, 네가 올바르게 대답한다면 If you answer correctly, 네가 맞게 대답한다면 I will give 그래서 agree는 누구처럼 want처럼 됐습니까? 뭐뭐하 는 것 자리에 투두만 나옵니다. 여기에 dying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 I'll agree to die 난 죽는 것에 동의하겠소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에 will 넣으면 안 된단 말이죠. If you will answer correctly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If you answer if she answers correctly he will agree to die 됐습니까? If Turandot answers correctly, he will agree to die. 죽는데 동의한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Turandot죠. You는 Turandot고요. 여기도 또 will 넣으면 안 된다는 거. If you answer, if she answers incorrectly, 올바르게 correctly, 틀리게 incorrectly. If you give me an, if you give me an incorrect answer. 여기 계속해서 뭐가 와야 된다? 부사가 와야 될 자리 틀리게 잘못되게 그러면 바꿔 쓸 수 있는 건 바꿔 쓸 수 있는 건 if you answer wrong wrongly 있다 없다 wrong 자기 혼자 어떤 틀린 어찌 틀리게 됐습니까? 여기 부사가 와야 될 자리인데 wrong은 형용사 부사가 같기 때문에 마찬가지 여기에 부사가 와야 될 자리인데 right도 형용사 부사 형태가 같기 때문에 If you answer right, I will agree to die. If you answer wrong, you will have to die. You will have to marry me. 됐습니까? 그래서 왕자가 틀리면 죽을 거고 왕자가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아 참 왕자가 틀리면 이거 투란도트가 맞추면 왕자는 죽을 거고 투란도트가 틀리면 그래서 투란도트는 누구와 결혼해야만 한다? 왕자와 결혼해야 하는 조건입니다. 자, will have to 뭐를 쓸 수가 없기 때문에 will must란 표현은 존재할 수가 없죠. 그래서 언제 뭐를 표현하고 싶을 때 언제 뭐를 표현하고 싶을 때 미래 의무를 표현하고 싶을 때는 will must가 안 되니까 뭘 쓴다? will have to 그럼 미래 능력을 표현하고 싶을 때는 그렇죠. will be able to 해야 된단 말이죠. will can이 안 되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결혼해야만 할 것입니다. 나와. 됐습니까? 나에게 결혼해야만 할 것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또 의무가 나오고 있죠. Turandot she니까 뭐 얘는 has to로 바꿀 수 있겠죠. Turandot has to find the answer. 대답을 찾아야만 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before dawn. 오전에 새벽이 되기 전까지. 그니까 날이 밝아오기 전까지겠죠. 해 뜨기 전까지. But the princess's riddle is as difficult as her riddles. 됐습니까? 여기 riddles 여러 개 됐죠. 얘는 비겁하게. 됐습니까? 얘는 한 개 됐고요. 됐습니까? 그의 수수께끼는 그녀의 수수께끼들만큼이나 어렵습니다. difficult 어려운이니까 바뀌어 쓸 수 있는 건 뭐가 있고 hard나 tough 같은 단어들이 있죠. 어쨌든 as 원급 as입니다. as difficult as her riddles. 그녀의 것만큼 어렵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하기 전에 17번 문장까지 해석하겠습니다. 뭐를 조심해야 된다. 하시면서요. 뭐 but이죠. 뭐 but 대신에 쓰는 게 뭐였어요? However. 그래서 첫눈에 빠져서 사랑하고 싶 사랑해 뭐야 결혼하고 싶 첫눈에 사랑에 빠졌는데 결혼하고 싶으면 상관없을 텐데 결혼 안 하고 싶다고 얘기하니까 however 그래서 현재 시제니까 Turandot doesn't want to Turandot does not want 오케이 결혼하는 것 to marry him이죠 to marry the prince 그러니까? however Turandot does not want to marry the prince 그러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이제 뭐 왜 결혼하기 싫어하는지 나오죠
그렇죠? 왜? 낯선 사람이죠. 자, 이 표현은 뭐뭐에 불과한이란 표현을 이렇게 했죠. 그래서 he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러죠. He is nothing. nothing more than a stranger죠. He is nothing more than a stranger. He is nothing more than a stranger. 그러니까 그는 단지 낯선 사람밖에 안 돼. He is nothing more than a stran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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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에게? To Trundle, to her. To her.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이렇게 이런 반응이 나오죠. 나 너랑 결혼하기 싫어라고 말하자. 그런 반응 된의 뜻이죠. 그러자. 그래서 he then 주는 거죠. He then gives her죠. 사형식이니까. He then gives her. He then gives her. 무엇을? A riddle of his A own. riddle of his own. 그러니까 그의 수수께끼 하나. A riddle of his own. 그러니까 a riddle of his own. 그러니까 He then gives her. riddle of his own. A riddle of his own.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제 뭐 자기 사실에 수수께끼 됐으니까 수수께끼 내용이 뭔지 해야 되겠죠? 그래서 he asks죠. He asks her. Yes, sir. 내 이름 뭐게? What is my name? What's my name? 내 이름 뭐게? 오케이. 그래서 덧붙이죠. 조건을 덧붙이죠. 그가 덧붙입니다. He He asks. adds. 만약 당신이 올바 어찌 대답한다면이죠. If you answer correctly. If you answer correctly. If you give me a correct answer. If you give me a correct answer. If you answer If correctly. you answer correctly. 나는 동의한다. I agree. 무엇을? To die. I agree to die. I will agree to die. 그러니까 I will이네요. 참 미안합니다. 조심해야죠. 여기는 will로만 되고 여기는 뭐 동의할 것이다니까. I will agree to If you die. answer correctly. If you will answer 하면 절대로 안 된다 했습니다. If you answer If correctly, you answer correctly, I will agree to die. I will die. 만약 네가 틀리게 대답한다면 If you answer If incorrectly, you answer incorrectly. if you give me an incorrect answer, If you answer incorrectly, 그래서 미래의 의무니까 you will have to marry me. you will have to marry me. 됐습니까? 오케이, 다급해지는 거죠. 그래서 의무를 얘기하죠. 찾아야만 한다죠. Trundle must find the answer. 그렇죠? 뭐라고요? Trundle must find the answer. Tyrandit must find the answer. 오케이, 뭐뭐 하기 전까지 Before dawn. done 새벽 전까지 but But 오케이, 그래서 만큼이나 어렵다죠. His riddle is as difficult as hers죠. His riddle is as difficult as hers. 오케이, 안 시키니까 여러분 그냥 놀고 있네요. 그렇죠? 할 생각 안 합니다. 됐습니까? 하고 있나요? 오케이. 이거 뭐였어요? 그거요? He is nothing more than stranger. He is nothing more than a stranger. He is nothing more than a stranger. 오케이, 이거 중요했었고요. 그 다음에 뭐 내용은 오케이. 그래서 이게 뭐였더라? Then he then He then gives gives her her a riddle of his own. 뒤에서 앞으로 끝내고 있죠. a riddle of his own. 오케이. 그다음에 만약 네가 옳게 대답한다면 If you answer correctly, If you answer correctly, 나는 죽는 것에 동의할 것이다. I will agree to die. 만약 네가 틀리게 대답한다면 If you will answer 하면 안 된다죠. If you answer If incorrectly, you answer incorrectly, 미래 의무 you will have to marry me. 그러니까 오케이. 동트기 전에는 뭐였어요? Before dawn. Before dawn. at는 그냥 새벽에고요. 새벽이 되기 전까지, 동트기 전까지 must find the answer죠. must find the answer. Tyrandit must find the answer. 오케이. 그다음에 그의 수수께끼가 만큼이나 어렵다. His riddle is difficult. as difficult His riddle is as difficult.
as hers. As hers. As 용법, 뭐 많고 어떻다. 오케이, 그래서 이제 투란도트가 눈에 불을 켜고 있습니까? 단어를 찾으려고 하는 부분이 나오죠. Okay. She says to everyone. 모든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No one will go to sleep. 성격 나오죠? 성격이 어땠어? 성격이요? 응. Toronto is as cold as ice죠. 그러니까 이런 짓을 벌리는 거죠. No one will go to sleep. 됐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에 시제하고 여기하고 됐습니까? Until someone finds out his name. 그래서 누군가가 그의 이름을 찾아낼 때까지, 알아낼 때까지, find out 할 때까지, 또 부정주어니까 아무도 자로 못 갈 것이다죠. 됐습니까? 이거 중요하죠. 됐습니까? 이 시제일치가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어요? 왜 안 되고 있는지 난 아까 분명히 설명드렸어요. 됐습니까? 왜 시제일치가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지.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she says to everyone. So, no one will go to sleep. No one will go to bed. 못 자러 갈 것이다. Until someone finds his name. 그니까. Okay, the princess then. 자, princess 되었고. The prince then sings the most famous aria of the whole opera. 됐습니까? Okay, 요런 거 보이네요. 그쵸? 됐습니까? Okay. 근데 여기에 왜, 여기는 왜 인이 아닌지 나한테 좀 얘기해주세요. 어, 이상하다. 여기 왜 인은 못 쓰는지. 됐습니까? 뭐 선생님이 가르쳐줬던 거하고 뭔가 안 맞아 들어가는 것 같지 않나요? 됐습니까? 왜 인은 못 쓰는지. 그 다음에, 네선 드로마. 뭐 일테리아 말이겠죠. 이탈리언이겠죠. 됐습니까? 이때 가장 유명한 노래, 투란도트에서 가장 유명한 노래를 프린스가 부른답니다. 왕자가 그랬더니, 그렇죠? 그 꼬라지를 지켜보고 있는 거죠. 투란도트가 하고 있는 꼬라지. 야, 니들, 어? 이름 알아낼 때까지 아무도 자러 못 가. 보고 있으면 보고 있으니까 가서로워서. The prince then sings the most famous aria of the whole opera, the syndrome. 됐습니까? 여기 또 이 쉼표에 대한 얘기하겠죠. 이 쉼표 없으면 뭔 일이 일어나니. 그다음에 it means no one sleeps. It means no one sleeps. 뭐 it에 대한 얘기하겠죠. 됐습니까? No one sleeps, no one sleeps, not even you. 미안합니다. 때리지 말고요. 순빈아, 도끼 꺼냈으면 다시 집어넣어. 됐습니까? 예. 아무도 못 자, 아무도 못 자. Not even you, princess. 그렇죠? 그래서 뭐 심지어 누구까지도 공주 당신까지도 못 자 이 말이죠. 아무도 못 자네, 아무도 못 자네. 너도 못 자네, 투란도트. My secret is safe. 내 비밀은 안전하대죠. 그렇습니까? 내 비밀이 뭔지 얘기해주세요. 됐습니까? Okay, no one will know my name. 아무도 계속해서 부정주어가 나오고 있네요. 됐습니까? 아무도 내 이름 모를 거야. Okay. 그 다음에 at dawn 반갑네요. I will win. The princess name is Clark. 여기까지가 노래네요. 그쵸? 됐습니까? 그래서 뭐 no one sleeps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no one sleeps, no one sleeps, not even you. Prince, my secret is safe. No one will know my name. At dawn, I will win. 노래 되게 짧네. 됐습니까? Okay. 그다음에 will the princess learn his name in time? learn의 뜻을 제발 좀 그 뜻으로만 알고 있으면 좀 그 뜻에서 좀 이렇게 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learn의 뜻을 꼭 물어보면 물론 그 뜻이지만 여기서는 무슨 뜻이다? 여기에 뭐 앞에 나왔던 것 중에서 이거 F로 시작하는 같은 단어가 있죠. 이 여기에 바꿔넣을 수 있는. 그렇습니까? Will the princess learn? 프린세스가 누군지. His name in time? Let watch. 제안하는 표현이죠. 그렇죠? 이거 바꿔 쓸 수 있는 거 알죠? 여기 물음표일 때 어떡하냐. 그렇죠? Watch가 아니고 또 watching일 땐 또 어떡하냐. 뭐 이런 것도 했잖아요. 그렇죠? 제안하는 표현. Let watch. The opera and find out. Okay, find out 대한 얘기. Okay, 그래서 보겠습니다. 살펴보기. Top up 보기. Okay, 그래서 투란도트가 막 이름을 알아야 되는데 지금 결혼하기 싫어 죽겠는데, 맞습니까? 막 이런 일이 일어난 거죠, 맞습니까? Okay,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그래서 여기에 뭐 아까 물어봤던 거 좀 얘기해 주세요. 뭐 여기 밑에 다 나와 있죠. 그렇죠. 이 대답 듣고 싶어. 이거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이게 뜻이 누군가가 그의 이름을 알아낼 때까지죠. 그렇죠? 그럼 언제까지 못 잔다고요? 언제까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en에 대한 대답이죠. 그렇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바로 그 문법이죠. 아까 얘기했던 거 이거 됐습니까? 네, he will arrive tomorrow. I will meet him. 합치면 when he arrives tomorrow, I will meet him 해야 되는 거하고 똑같이 마치 뭐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시제 일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원래 이렇게 해야 되니까 여기에다가 절대로 until someone will find out 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 someone은 뭐 취급해요? 단수 취급하죠. 여기다 또 s 붙여서 해야 된다는 거 이거 됐습니까? someone finds out이야. find out 하면 안 됩니다. will find out도 안 되고요. will find out도 안 되고 또 뭐도 안 된다. find out도 안 된다는 거. 3인칭 단수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한다 했으니까 someone will finds out until someone finds out until someone finds out his name 그의 이름 알아낼 때까지 그 누구도 자러 갈 수 없을 미래 일인데 얘도 마찬가지 미래 알아내는 거죠. 하지만 미래를 쓰면 안 됩니다. 현재가 대신한다는 거 넘어갈 때까지 이게 바로 시간의 부서질의 현재 시제가 미래를 나타낸다는 얘기입니다. 조건과 시간의 부서질의 그러한 문법적 규칙이 있다는 거. 오케이 그렇죠? 그렇죠. 그런 짓을 하는 걸 보자. 그러자 너 또 그러자 됐습니까? 그러자 이런 짓을 하자 뭐 그리고라고 해석되어 있는데 뭐 그리고라고 해석해도 상관없지만 그런 이런 짓을 벌리자. things 부른다. 무엇을? The most famous area of the whole opera. 여기에 of가 왜 붙었냐? 자, 여기에 뜻이 전체 오페라에서이긴 한데 전체 오페라에 있는 뭐들 중에서야 이 속에 생략된 게 뭐예요? 여기에 내용상 뭐가 생략돼 있어? 아리아들 중에서죠. 그 전체 오페라에 있는 뭐들 중에서 아리아들 중에서니까 여긴 in이 아니고 of를 쓴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She sings the, he sings the most famous aria of all the arias in the whole opera 이 말이야. Of all the arias in the whole opera. 오페라 전체에서 가장 유명한 아리아. 그 여기 있는 쉼표를 보고 동격이라 그랬는데 뭐하고 얘하고 얘하고 뭐다? 동격이지. 얘하고 동격이 아니라는 거 있습니까? 전체 오페라하고 오페라 이름은 투란도트지 네센드로마가 아니죠. 있습니까? 그래서 여기 아리아하고 네센드로마가 동격이라는 거. 얘는 그냥 뭐 하려고 뒤에 있는 거야? 꾸며주려고 되어 있는 거죠. 전체 오페라 중에서, 전체 오페라 안에 있는 아리아들 중에서 가장 유명한 아리아인 네센드로마를 부릅니다. 맞습니까? 그 다음, 잇에 대한 얘기. 여러분들 잇에 대해서 뭐 1, 2, 3 배웠잖아. 대명사, 가주어, 비인칭 주어. 이건 일단, 아무 요거 두 개는 뜻 없는 거였죠? 뜻이 없는 거야? 대신 온 거야? 대명사네? 그럼 뭐 대신 왔어? 뭐 대신 왔죠? 이게 이탈리아 말이니까 뭐로? 뭐로? English로 바꾸면 이 뜻이란 말이죠. This syndrome means no one sleeps. 됐습니까? 여기에 왜 대시 생략됐냐? 대 뒤에는 뭐가 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어 동사 생략. 누가 뭐 한다. 그 누구도 자지 못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단어의 뜻이 아무도 못 잔다라는 것이다. 됐습니까? No one sleep. No one은 3인칭 단수 현재 시제로 간다는 S 써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거. No one sleep 하면 안 된다는 거. 됐습니까? Sleep, no one sleep. Not even you. 심지어 당신까지. 여기 또 동격이죠. 또 공주인 당신까지도. My secret에 대한 얘기. My secret. 내 비밀. 내 비밀이 뭔데? My name. 그렇죠. 그러면 얘는 뭐예요? 바꾸면 내 비밀은 안전하다를 바꾸면 내 이름이
이렇게 되는 거죠. 내 이름이 무엇인지라는 것은 안전하다. 아무도 모른다. 이 뜻이죠. 내 이름 뭐게? 라고 직접 물으면 뭐였어? What is my name? 그렇죠. What is my name이죠. 직접 물으면 What is my name인데 지금 이게 어떤 문장 속에 속 들어오죠. 그렇죠? 그러면 이건 뭐예요? 뭐로 바꿔 쓸 수 있어요? My name is what? What is my name? My name is... What my name is, save my... 내 이름이 무엇인지라? 원래는 뭐였어? 원래는 어떤 형태였어? What is... What is 직접 묻는 거죠. What is my name? 그럼 what is it이 뭐가 되면 된다 했어? Is it은 묻는 느낌이고 What 뭐로 바꿔서 지금 What it is로 바꾸는 거죠. 저 it 다시 풀어서 my name 합니까? What my name is? Say. 내 이름이 무엇인지라는 것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랬더라? What my name is? 이런 거 보고 뭐라 그랬어요? 기억 안 나십니까? 간접의 부분이었죠. What my name is? Say. 내 이름이 무엇인지라는 것은 안전한 상태다. 아무도 모른다. 그 아무도 모른다는 얘기 나오죠. No one will know my name. 그 누구도 내 이름을 모를 것이다. 그러니까 At dawn 언제가 되면 새벽이 되면 I will win. 이거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인데 when에 대한 대답이죠. 근데 뭐 여기에 또 특별히 신경 쓸 필요는 없죠. 여기 뭐가 아니기 때문에 주어 동사는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주어 동사가 들어있다면 그 동사는 무슨 시제의 형태라 해야 된다? 현재 시제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뭐 새벽이 올 때 이렇게 바꾸면 when the dawn comes 이 말이죠. when the dawn will come 하면 안 되고요. when the dawn comes 됐습니까? 새벽이 올 때 at dawn으로 줄였을 수 있고요. colorful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뜻이 왕 공주가 뭐 할 수 있을까? 여기에 learn이 물론 배우다라는 뜻이지만 여기서 내용상 뭐 하답니까? 공주가 뭐 할까요? 알아낼 수 있을까요?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learn 대신에 내용상 쓸 수 있는 건 뭐예요? find out with the princess find out his name in time의 뜻은 제때 이 말이죠. 여기서는 제때가 뭐예요? 제때가 done인거죠. 됐습니까? Will the princess learn his name before dawn? 새벽 되기 전까지 제때 내용상 이 내용상 before dawn이라는 건 해석은 제때지만 여기에 내용상 before dawn인거죠. Will the princess learn his name before dawn? 그 다음에 이제 뭐 Let's watch the opera and find out. 우리 함께 오페라를 보면서 한번 알아내 봅시다. 그렇죠? 그러면 뭐 여기 물음표고 이렇게 있다면 두 가지가 가능하죠. 물음표인데 원형이면 Shall we watch the opera and find out? 또 Why don't we watch the opera and find out? 맞습니까? 근데 물음표인데 watching이고 finding out이면 물음표로 끝났는데 이게 watch가 아니고 여기 watching이고 여기도 find out이 아니고 finding out이라면 How about watching the opera and finding out 해야 되겠죠. 그렇잖아요. 그렇습니까? 같이 보는 것과 그리고 알아내는 것 어떻게 했는지 이렇게 되겠죠. How about watching the opera and finding out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우리 보면서 알아내보자 그랬는데 뭘 알아내보자는 얘기예요? 뭘 알아내보자는 말입니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아보자는 얘기입니까? Princess 그쵸? 이걸 알아내보자는 말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이게 지금 뭐의 예고편이냐면 여러분 이제 곧 뭘 좀 더 확실하게 배울 거다. 간접 의문문을 확실하게 배울 거라는 사인이야, 이게 바로. 그러니까 알아내보자. 무엇을 그 공주가 그의 이름을 제때에 알아낼 것인지 아닌지라는 것을 알아내봅시다, 이 말이죠. 맞습니까? 그러면 얘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Let's watch the opera and find out if the princess will learn his name in time. 이렇게 됩니다. Let's watch the opera and find out if the princess will learn his name in time. 이렇게 되고요. 자, 여기에 if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if가 무슨 뜻으로 알고 있지만 이런 뜻도 있지만 무슨 뜻도 있다. 또 됩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눈에 띄는 게 뭐가 있나 하면 저 이거 안만 길어봤자 뭐야? 안만 길어봤자 뭐예요? 그 말은 얘가 부사절이 아니고 무슨 절이란 말이야? 명사절. 명사절이란 말이죠. 그렇죠? 자, if가 만약 라면일 때는 무슨 절이기 때문에 부사절이기 때문에 내용이 중요하고 문법이 별로 안 중요해서 문법적인 규칙을 어기는 거야. will을 안 쓰고 현재 시제 대신하는 거. 근데 명사절은 내용도 중요하지만 문법적인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뭐뭐인지 아닌지라는 것 안에는 미래에 있을 일이면 이걸 써줘야 돼. 됐습니까? 이것까지 여러분들이 지금 필기해둘 필요는 없는데 내가 미리 여러분들한테 뭐 해놓는 거냐면 예방접종 해놓는 거야. 됐습니까? if가 그러니까 지금까지 시컷 뭘 가르쳤냐면 if 뒤에 will 넣지 말고 현재 시제를 써야 된다는 거 막 가르쳐놨어. 근데 갑자기 좀 있으면 if 뒤에 또 will을 써야 된대. 그럼 니들이 아씨 뭐야 이거 if 못 갔네 막 이럴 거 아니야. 됐습니까? if가 만약 라면이라면 조건의 부사절이기 때문에 형용사절도 아니고 명사절도 아니고 근데 if가 뭐뭐인지 아닌지라는 것일 때는 명사절이기 때문에 공주가 그의 이름을 제때 알아낼 것인지 아닌지라는 것을 뭐 해봅시다? 알아내봅시다. 우리 같이 오페라 보면서 이 뜻이죠. 그렇습니까? 그때 이럴 때 또 if 또 쓰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아우 그때 가서 아씨 뭐야? 복잡해 이러지 말고요. 뭘 알아내자? 이것을 알아내자. 그렇습니까? 이거 뭐 문법적인 건 여기에 이게 지금 뭐가 뭐 된 거냐면 여기 지금 직접 물었죠. 직접 묻는 게 다른 문장 속에 들어가면 무슨 의문문이? 직접 의문문이 간접 의문문 되는 건데 이 의문문의 특징은 뭐가 없냐 하면 여기 의문사가 없죠. 의문사가 없을 때는 그때 두 문장을 붙여주기 위해서 사용되는 접속사가 있는데 그 녀석의 뜻이 뭐고 인지 아닌지라는 것이고 그 녀석이 또 쓸데없이 딴 거 쓰지 if를 썼단 말이야. 됐습니까? 그래서 if가 두 가지 뜻이 있다는 거 미리 알아두시고요 여러분. 됐습니까? 지금 이 과에서는 if가 만약 라면만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아니라면도 배웠고요. unless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한다는 거. 게다가 곁가지로 그러니까 요런 거 있죠. 여기다가 살포시 no one will go to sleep until someone will find out his name 해놓고 맞냐 틀렸냐 물어보는 건 100점 방지용 문제겠죠. 됐습니까? 시간의 부사절에서도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한다는 거. 두 가지를 배운 거예요. 공식적으로는 조건의 부사절에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 대신한다는 거 배웠지만 은근슬쩍 시간의 부사절에도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 대신한다는 걸 수업 알려준 겁니다. 자, 그래서 새벽 동틀력 뭐예요? 돈이죠. 돈. 돈에 일어나야지 돈을 잘 버는 모양이죠. 그래서 두 가지로 나오는데 새벽이 되기 전에 새벽에 at dawn 됐습니까? 이런 표현들이 나오죠. 그 다음에 뭐 아리아고요. 비밀은 뭐 secret였는데 자 아리아라는 말이 어디에 나오냐면 그렇죠? 그러자 그가 부른다 라는 표현에서 나오죠. 뭘 부르냐? 가장 유명한 아리아를 어디에서 전체 오페라에서 해놓고 동격 미산드로모 이러죠. 그래서 뭐 했습니까? He then 이렇게 하죠. He then sings. He then sings 무엇을? He then sings the most famous aria. 뭐 the whole opera에서 of the whole opera 리산드로모였죠. 다음에 뭐 My secret is safe 할 때 나오죠. My secret. What his name is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됐습니까? My secret is safe. 그 다음에 of the whole opera. 그 다음에 미는 어디 나왔냐면 Nisandorma means that no one sleeps 할 때 나오죠. It means no one sleeps. 근데 얘가 형용사로도 쓰이죠. 이건 동사로서의 뜻이죠. 형용사로서는 좀 생뚱맞죠. 어떤 버릇 없는 이런 뜻도 있고 또 명사로도 쓰이죠. 뭐 평균 이런 뜻도 쓰이죠. 맞습니까? 그럼 mean temperature 한번 해. mean temperature. 템퍼러처 뭔지 몰라요? 온도 아니야? 온도? mean temperature는 그러면 의미하다 온도겠어? 버릇없는 온도겠어? 평균 온도겠어? 그죠? 됐습니까? mean이 여러가지 뜻이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되고요. 좀 뭔가 관련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관련도 별로 없어. in time은 언제? 제때였고 여기서 내용상 뭐되기 전에 before done이었죠. 내용상 before done. find out은 뭐하다? 알아내다. 같은 표현은 뭐가 있다? learn이 있었죠. 됐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해서 마무리로 한번 접근하면 되겠네요. 오케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then, the prince then sings이죠. the prince then sings. 그니까 무엇을 최상급이죠? The most famous aria, the whole opera of the whole opera. The most famous aria of the whole opera. 최상급인데 of가 들어왔는데 in 써야 될 것 같은데, 됐습니까? Of the whole opera. Nesundorma. Nesundorma. 오케이, 그래서 Nesundorma means. It means. No one sleeps. No one sleeps. 대시 생략된다는 내용과 no one은 단수 취급해야 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Then no one sleeps. No one sleeps. The syndrome means no one sleeps. 노래 부르죠 뭐. No one sleeps. 뭐였습니까? Not even you, princess. Not even you, princess. 심지어 당신조차도. 그 다음에 my secret is safe. My secret is safe. 오케이, 그 다음에 못할 것이네, 못할 것이네. No one 언제 일이야? 미래 일인데 미래 시에 쓰면 돼? 안 되는 것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됐습니까? No one will know my name. No one will know my name. 그러니까 여기는 미래 시에 쓰죠. 이게 무슨 조건입니까? 시간입니까? No one will know my name. 오케이, 그 다음에 at dawn. At dawn. I will win. I will win. I will win. 그 다음에 the princess name is Calaf. The prince's name is Calaf. 네, 그래서 알아낼 수 있을까? Will she find out 같은 말 will she learn이죠? Will the princess learn? Will the princess learn? His name. 뭐? In time. 그러니까 그래서 제안하면서 끝해줘. 같이 보면서 오페라 보면서 알아내고자 let's watch the opera and find out. Let's watch the opera and find ou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목할 만한 문장들 몇 개 있고요. 뭐 각각 문장마다 뭐 별표를 뭐 할 여러분들이 복습하면서 아 이건 잘 이해가 안 돼 또는 이게 출제될 것 같아라는 것들 스스로 뭐 내가 뭐 정해줄까요? 뭐가 중요하다? 여러분들 정해 보시고요. 각각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어떤 거는 현재 완료 시제라서 그 누구도 대답하지 못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대답 못했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렇죠? 그 누구도 과거부터 지금까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가 뭐였습니까? No one has ever been able to answer them 이라는 문장 있습니까? 그 다음에 관계사가 있었죠. 그렇죠? 그녀와 결혼하기 원하는 어떤 왕자든지 그래서 any prince Who wants to marry her? Who wants to marry her? Must answer three reasons. 이런 것들. 됐습니까? 외에도 뭐 최상급 표현, 그 다음에 뭐 아름다운 여인 할 때 beautiful woman 하면 될 걸 a woman of beauty 했는 거 아주 정리하면서 아 이런 거 새롭게 알게 됐어.
뭐 반갑게도 뭐 형용사적용법의 협착부정사도 보입니다. The first man to answer. 대답한 첫 남자. The first man to answer. 있었습니다. 오케이.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네요. 이렇게 해서 5과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학교 진도는 어디 나가고 있나요? 본문 다 끝났어요. 5과 본문? 5과 본문? 5과 본문? 6과는 시작 안 했어 아직? 알겠습니다.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럼 6과 수업하면 니는 이제 더 버벅거리겠네. 모르는 거 수업 아니고. 뭐라는 거야? 모르겠어. 너. 네. 어, 어디? 저희 우리나라. 우리나라랑 어디? 또 평가전 두 번째야?